가정집 2층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은 빠른 속도로 지붕까지 옮겨 붙는데요. 화재 몇 분 전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My apartment's on fire. It's on fire? Is everybody out? No, my mom just fell. My mom's on the floor. She can't get up. Okay, we need to get her out, okay?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재빨리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다리가 아파서 2층에서 차마 내려오지 못한 신고자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부축해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옆집 문을 두들겨서 이웃들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층에 난 불이 더 번지기 전에 진압을 했고요. 이날 경찰들의 재빠른 도움으로 신고자의 어머니는 물론 이웃 주민들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